솔직히 저스푼다 제키는 너무 유명한 그룹인데 뭐 의뢰하실 게 있어서 오신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97년 데뷔 이제 20년 차가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10대, 20대 분들 상대로는 어필이 조금 덜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H.O.T. 안 나오고 혼자 활동하니까 아주 물 만났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솔비 씨 표정 별로 안 좋은데요. H.O.T. 팬이셨나 봐요. 아니에요. 저는 옐키였어요. 전 제키 팬이었어요. 아, 그게 제키 예, 네, 제키 팬클럽 이름이에요. 옐키? 네. 옐로우 키스. 저는 뒤에서 이렇게 쫓아다니고 예전에 반포 반지하 사무실일 때 저 거기서 이제 죽 때린 적도 있었거든요. 저 거기서 이제 죽 때린 적도 있었거든요. 아니 그냥 죽을 만들었다는 아니 그냥 거기서 대접하고 기다린 적도 있고. 솔비 씨, 그 죽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전혀 모르세요. 멤버분들은 솔비 씨 이렇게 좋아했다는 거? 모르시죠. 첫 공개 몰랐어요. 네. 제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이렇게 완전체를 본 건 처음 뵀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나와서 활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야, 진짜 팬의 마음이네. 아, 여기 그, 네. 그 세트장도 다 솔비 씨가 칠했거든요. 노란색. 맞아. 아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감각적으로 잘 치셨네요. 제키 분들 서로 그 멤버를 서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많이 변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 진짜 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 형님도 그때 기타 치실 때랑 그대로 그대로죠. 같이 활동하셨나요? 네, 같이 활동했죠. 재원 형님하고 상민 형은 저희 때랑 같이 활동했어요. 컨츄리 꼬꼬가 아마 99년 97년 97년인데 98년인데 형님 솔로가 먼저였잖아요. 솔로가 먼저였죠. 솔로가 먼저였다가 이 친구들 보고 네, 그때 솔로는 완전 아주 끔찍하게 망했죠. 끔찍하게. 그때 웬만해서 4,000명 나가기 힘들거든요. 90년대. 아, 정말 야. 90년대는 냈다 하면 무조건 10만 장 이상은 나가는데 거기서 4,000장은 거의 지인들만 산 거예요.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가요 프로그램 5주 연속 나갔어요. 룰라가 하도 잘 돼서 우리 회사 때문에 우리랑 같이 가요 프로로 5주 연속 나갔어요. 내가 옵션으로 나왔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아, 여기 원래 분위기가 1, 2, 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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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